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자, 건강하시죠? 오늘 질문과 답을 할 건데,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은 많은 질문들 웬만하면 다 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할타님 모셨습니다. 할타님. 자, 인사하기 전에 할타쏘미. 예. 인사네요. 맞습니다. 제가 예. 인사하는 것보다 예. 할타쏘미 하는 게 훨씬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마음 같았으면 예. 한번 할타쏘미 한 10번도 하고 싶지만 한꺼번에 한 10번 정도 들으면 예, 예. 바로 또 질려버려서 네, 아, 이번 오늘은 두 번 안 하시고 아, 오늘 한 번만 하고 한 번만으로 예, 한 번만 하고, 예. 좀 약간 밀당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아, 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사실 일반 영상 질문 답에도 왔고 그렇죠. 또 멤버십 쪽에도 질문 답이 와가지고 일반 영상에 공개할 만한 그런 예. 내용들은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지금 답을 드릴 거고요. 또 너무 민감한 내용들 예. 그 약간 좀 제가 읽었을 때는 꿀팁 같은 그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거 또 너무 민감해가지고 답을 못하는 건 예전에는 이제 편집을 해버려가지고 다 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민감한 부분도 멤버십에서 답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또 한 말씀 네.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일반 멤버십을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멤버십을 네. 안 하신 구독자님들이 네네. 자꾸 이제 멤버십 얘기하니까 좀 소외감 느끼고 예, 예. 그리고 왜 자꾸 멤버십으로 자꾸 빼냐 예, 예. 일반 영상은 왜 조금 좀 소외감 느낀다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예, 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예. 일반 영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영상에서 네. 소외를 주거나 예. 조금 일반 영상을 소홀히 하거나 아 전혀 그런 건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예, 전혀 그런 거 아닌데 예, 너무 민감한 부분들이 그런 있어요. 건 아닌데 예. 너무 민감한 부분은 예. 기존에 우리가 아예 대답을 안 했거나 예, 예. 혹시 대답을 하더라도 또 편집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예, 너무 민감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네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멤버십을 만들었고 네네. 그래서 그런 버리기 아까운 부분을 보실 분들만 예. 따로 이제 멤버십 하시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전혀 좀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다. 예예. 그리고 굳이 멤버십을 안 해도 예예. 저희가 일반 영상을 꾸준히 계속 업로드 된다. 그거를 네. 초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일반 영상에도 예. 좋은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질문들은 다 일반 영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말 그 민감한 부분만 질문 답을 저 멤버십에 넘기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말투가 들을 때마다 정이 가고 기분이 좋아요. 이분 서울에 사시는 부산 분이신가? 저는 1주택이고 이 집 팔고 내년에 다른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지 걱정입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예. 제 연봉은 3,500 정도입니다. 입주 아파트 호가는 7억이고 곧 실거래가는 6억 7천 정도로 팔릴 것 같다고 해요. 예. 라고 물으셨어요. 예. 제가 이 질문을 네네. 제가 웬만한 질문은 다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네. 내년에 다른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네네.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지 걱정이다. 예. 라고 했고 네. 제 연봉은 뭐 3,500 정도입니다. 아, 연봉을 예. 오픈하셨네요. 이 왜 공개했습니까? 예, 네,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빌릴 수 있는가? 그렇죠.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올 수 있을지 예. 궁금하다. 아, 예, 그런 예. 취지로 이제 이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거를 답변을 드리는 게 네. 혹시라도 네네. 주위에 뭐 누가 대출에 대해서 잘 안다. 예, 뭐 주위에 예. 지인이 저 사람이 뭐 대출 박사라더라. 오, 예, 그렇게 예. 해서 그 지인한테 물어보고 야, 아니 그 정도면 대출 얼마 정도 나온다 예. 해서 그 말을 듣고 아파트를 계약하러 가서 내가 대출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아파트를 들썩 계약하는 예.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지인들이나 주위에 소위 뭐,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네네. 대출 박사다 네네. 이런 사람들만 믿지 말고 예, 박사 부동산 가서 네. 부동산 가서 예. 대부분 다 아는 팁인데 그래도 우린 부린이 분들이 많은 시이니까 또 네. 팁을 드리면 네. 부동산 가서 네, 예.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 예.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장님한테 네. 대출 상담사를 좀 연결시켜달라고 하시면 오. 그 부동산에서 대출 상담사들 은행별로 다 있거든요. 웬만한 부동산에 담당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들이 예. 부동산을 돌면서 영업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예.
대출 상담사들이 은행별로 다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최소한 한 두 분 정도 연락처를 받아서 내 연봉은 얼마고 네네. 내 상황이 어떻고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는데 예예. 매매 거래하려는 집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다 그렇게 했을 때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냐라고 그쪽에 관계자들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온다 네네네. 했을 경우에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댓글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하면 제가 만약에 얼마 정도 나옵니다 했을 때 저는 책임 못 질 말이거든요 사실.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된다. 야, 관계 기관에 가서 알아보셔야 된다. 저는 몰랐는데 부동산에 가면 그게 또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출 상담사들은 네네. 어차피 대출을 팔아야지 대출을 네네. 해야지 자기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예. 대출 어디서 받겠습니까? 집은 어디서 사겠습니까? 부동산. 약은 약사에게, 집은 부동산. 부동산에게. 예,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시면 그렇죠. 예, 연결된 곳이 있다. 그렇죠. 야, 예. 부린이 분들 또 꿀팁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웬만하면 다 아시거든요. 네네네. 더블린님은 워낙 부린이라서. 예, 저는 뭐 처음 알았습니다. 아, 더블린님. 예. 이거 워낙 부린이 이거 좀 또 편집 좀. 좀 네. 안 해! 자, 알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정확한 예, 대출 부분은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결된 대출 상담사한테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대출 상담사뿐만 예. 아니고, 네. 뭐 대출 상담사가 모른다 하면, 네네. 직접 은행에 가셔도 되죠. 은행에 대출계가 있으니까 네네. 가서 하면. 아, 근데 예. 이게 모든 게 발품이네요. 당연하죠. 예. 옛날에 그 우리 할타님도 대출 때문에 여기 안 돼가 거절되고 저기 가가지고 거절되고 진짜 뭐 한 열 군데 거절된 적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 가서 대출 받아왔습니다. 야 예. 발품이라는 거 꼭 예. 잊지 마시고 저는 그때 예. 미국도 갈라 했습니다. 미국도 대출만 된다 하면 아메리카 은행도 갈라 했습니다. 아, 예. 아메리카 안 가서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할타님께서 할타송 직접 녹음하신 거 맞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중구가 그 조정지역에서 빠져서 관심이 가는데 구역 지정이 된 곳은 다주택자는 취득세 높은 거 맞죠? 그럼 중구에서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장기로 가져갈 추천 구역, 단기로 추천할 구역 나눠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네요. 예. 다주택자여서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이 질문도 네네. 이제 중구에서 어떤 물건 네. 딱 집어서 네네. 어떤 물건 이런 거는 저희가 답 안 드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예. 네. 멤버십 영상에서도 이런 대답은 안 드립니다. 네네, 예, 이거는 우리가 예, 투자 판단은 본인이 너무 많으신 예. 분들이 예. 아, 비록 멤버십은 거의 안 보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 보시는 그런 영상에 예. 아, 이 물건 사세요. 이 물건이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는 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저희는 네. 뭐 투자를 유도하거나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좀 공부하자 네.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안 드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정지역이 빠져도 다주택자는 취득세 높은 거는 맞는데 네. 자, 이런 조정지역일 경우는 2주택 네. 부터 바로 네네. 8% 네네. 3주택부터 바로 12% 이렇게 취득세가 들어가는데 네네. 비조정 지역이면 네네. 다주택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조정구역이라도 네네. 구역이 지정이 안 된 그 1억 미만 네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네네.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그리고 뭐 도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네.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네네. 그리고 우리 뭐 뚜껑 같은 거 있죠, 뚜껑. 뚜껑. 예, 예. 무허가주택. 무허가요? 그런 예. 것도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거든요. 네. 아. 근데 1억 미만이라도, 네. 네.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라도, 네.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네.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반여나, 반송이나, 뭐, 이런 주거환경 개선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주택이 조금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이라고 해서 취득세 네. 아, 중과 안 된다 해서 결국 살려고 하다가 보면
중과가 되거든요. 어. 주거 환경 개선 지구도 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과가 됩니다. 아, 그거 잘 알아봐야 되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저희 채널에서 아까 뭐 물건을 추천을 안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세금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더블린은 아시겠지만 세금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예, 복잡하죠. 예. 세무사들도 세금 상담을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상담을 잘 안 해주려고 하죠. 예. 그런데 저희가 유튜브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할타 네 공부 좀 더 해라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참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 관련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조금 참 참가를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상승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불안한 만큼 갈 곳 잃은 현금이 주식이나 주택으로 흘러가는 거고 코로나 변이로 앞으로 몇 년은 세계 경기 불황이 이어질 듯 합니다. 조금 내려갈 때 구입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입지 좋은 곳, 신축이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 몸빵이 최선 아닐까요? 왜 질문 이걸 택하셨죠? 세계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많지 않겠냐.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려갔을 때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아, 저점 매수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건 진짜 모르는 겁니다. 아, 아무리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부동산이 오를 때도 많고 이 부동산이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제가 우리가 항상 반복하지만 이건 심리 싸움이거든요. 이게 세계 경제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뭐 IMF라든지 그다음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엄청난 위기가 닥치면 순간적으로 심리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런 심각한 위기 아니면 참 이게 그렇게 이 경기에 타격을 안 받더라고요. 지금 이 과거 역사를 쭉 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뭐 반등을 해서 오를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세계 경제도 예측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갑자기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다 해결돼 버릴 수도 있고 또 뭐 갑자기 또 뭐 긴축 재정이 들어가서 또 발표하고 그렇게 테이퍼링 이런 것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렵네요. 여러 가지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는 게 안 낫겠냐.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아는데 모르죠. 누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려 계속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3년 전, 4년 전에 앞으로 부동산은 떨어질 거다.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엄청나게 발표를 했을 때 각종 전문가나 언론이나 매체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구입하면 폭망한다. 폭망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많았지만 결국 반대에 결과가 나아졌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투자는 제가 추천을 못 하겠는데 실거주는 제가 추천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집은 사라. 왜냐하면 살집을 사는 게 투자로서의 관점도 있지만 내가 사는 집을 한 채 사는 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내가 말 그대로 사는 집을 살아가는 집을 사는 거거든요. 안정된 기반을 그렇죠. 하나 그래서 갖는 거죠.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그 허용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돈이 없으면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 신축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다 하면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라도 정말 낡은 지역 말고 그나마 조금 깨끗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빌라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나름 깨끗한 빌라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빵하는 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3개를 답을 드렸고요. 저희는 또 2부에서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빠르게 찾아뵙겠습니다. 빠르게 찾아뵈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저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